드디어 만두 먹방계의 레전드, 보면 볼수록 만두가 땡기게 하는 쿵푸 마스터이자 귀여운 팬더 포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영화는 한국 기준 2024년 4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나온 3편에 이어 8년 만에 개봉하는 속편이죠. 사실 3편이 전편에 비해 조금 아쉽다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쿵푸 팬더 4편은 어떨지, 오늘은 쿵푸 팬더 4 공식 예고편 리뷰 및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스토리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며 시작할게요. 먼저 영화는 이제 짬밥이 좀 찬 포가 평화의 계곡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기가 맡고 있던 용의 전사 역할을 이어갈 후계자를 찾아 떠나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It's time to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m not going to be the dragon warrior anymore. You will advance to spiritual leader of the Valley of Peace. 그렇게 수련을 시작하는 포. Why know about being a spiritual leader? What is it you're holding? A cookie? You were chosen to become something more than you already are. 하지만 먹방계의 대표 주자답게 바로 실패해버리죠. Inner peace. Inner peace. Give yourself up my turf. Dinner, please. Dinner with peas in a sesame soy glaze. This is not working at all. 본 예고편에서는 이너피스에서 D가 붙여져 디너플리스, 디너위피스로 바뀌는데요. 심지어 한국어 번역도 내면의 평화에서 냉면의 평화로 바꾸어버렸죠. 초월 번역 지렸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에서 카멜레온 군대를 이끄는 최강 빌런, 여성 마법사 카멜레온이 등장합니다. Who's that? The most powerful shape-shifting sorceress, the chameleon. How do I find this, the chameleon? I'm gonna lead you right to her front door. Yeah! 이 마법사 카멜레온은 자기가 상대했던 적을 흡수하여 그 모습 그대로 변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무술까지 섭렵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타일랑, big fan. Once I possess the kung fu of every master villain, no one will dare question my power. Not even the great dragon warrior. 그 결과 포에 의해 저승으로 보내졌던 타이럭마저 카멜레온에게 흡수된 상황.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는 카멜레온과 또 그녀를 따르는 군대에 맞서기 위해 포는 범죄자들의 소굴로 향합니다. Was against an army. Then we'll just have to get an army of our own. What is this place? The best crooks and criminals live here. 그렇게 포는 자기와 함께할 동료들을 모아 카멜레온의 군대에 맞서게 되죠. How should we do this? Quick and painles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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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r slow and painful? Slow and painful. 결국 포는 포 자기 자신으로도 변할 수 있는 카멜레온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고. You finally met your match, chameleon. We're not so different, you and I. Skadoosh. Stand back. I'm gonna kick my butt. 여기까지 스토리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쿵푸 팬더 4 캐스팅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주인공 4의 목소리는 1편에서 3편까지 4를 연기한 잭 블랙이 그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발표되며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고편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편에서 3편부터 등장했던 4의 든든한 조력자 무적의 5인방 모습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점. 사실 나올 때마다 빌런의 존재감을 위해 빌런한테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적의 5인방이 아니라 그냥 5인방이긴 한데요. 예고편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좀 마음이 허전하네요. 한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번 4편에서는 타이그리스나 몽키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쿵푸팬더 시리즈의 전체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이 5인방의 몸값 때문에 제작비 절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 5인방의 몽키 역은 성룡이, 그리고 바이퍼 역에는 미녀 삼총사의 루시리우가, 마지막으로 타이그리스 역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맡을 정도로 이름값이 다들 화려하죠. Home. Why are you really out here? I just found out that my dad... The hardcore do understand. But I can't watch my friend be killed. 심지어 맡은 목소리도 너무 찰떡. 하지만 아쉽게도 예고편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코리더에서 감독 마이크 미첼과 프로듀서인 레베카 헌틀리와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부족의 5인방이 등장은 한다고 밝혔죠. 5인방에 대한 감독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모습은 드러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더 중요한 건 포가 평화의 계곡을 떠나 대도시로 거대한 모험을 떠난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나 인터뷰 내용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해상 장면이나 깜짝 출연 정도로 등장할 것 같네요. Then we'll just have to get an army of our own.
워낙 원년 멤버이고 1에서 3편부터 활약을 해왔던 만큼 무적의 5인방의 부재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4의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활하고 재치있는 코상여우 젠인데요. 코상여우 젠 역에는 마블 영화 상치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아카피니가 여우 젠을 맡아 4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고 하죠. What is this place? The best crooks and criminals live here. You're a wanted criminal? You sound surprised. Is it surprising? 다음은 빌런 카멜레온입니다. 일단 변신하기 전 모습은 별로 안 쎄 보입니다. 확실히 예전 빌런들에 비해 존재감이 떨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점은 1편의 레전드 빌런으로 나왔던 우리의 타이렁이 무슨 동네북 마냥 또 개털리는데요. 1편에서도 열심히 수련해왔더니 거북목 할배가, 아니 우그웨이 대사부 한마디에 바로 팽당해서 용의 전사가 되지 못했던 타이렁. 물론 포와 싸우는 장면에서 개그캐가 되긴 했지만 감옥 탈출 장면 등을 포함해 정말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 카멜레온이 타이렁이나 센 만큼의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또 타이렁이 등장한 것을 봤을 때 카멜레온의 능력에 의해 2편의 빌런인 센이나 3편의 카이 또한 나올 수 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진짜 얘들까지 나오면 예토 전생 쌉 가능. 마지막으로 예고편에 등장한 유머입니다. 쿵푸팬더 시리즈는 시리즈 특유의 감초나 유머가 항상 존재해왔는데요. 역시나 4편 또한 유쾌한 느낌을 이어가며 예고편에서도 포의 먹성 등을 활용한 유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초월 번역 덕분인지 예고편도 나름 웃음을 보았는데요. 전 시리즈처럼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더욱더 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쿵푸팬더 4 예고편 분석해보았습니다. 물론 예고편에서 보여준 타이렁의 활용이나 무적의 5인방의 부재가 아쉽긴 하지만 전작들의 명성만큼만 재미있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 3편 성우 비하인드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I am totally ready for this. You're not thinking straight. I am thinking straight. You're not. I am. I've seen Kai. I've seen what he can do. Yeah, well, he hasn't seen what I can do. Kai has returned! Who? The Master of Pain, Beast of Vengeance, Maker of Widows. Okay, I used to work with Oogway. Oh, Master! Oogway. Kai has returned. The Jade Slayer, Master of Pain. So, Oogway, this is the one who is destined to stop me? I will show you the true power of Chi, brother!